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이번에 봄이 되면서 제가 지름신이 와가지고 그래서 쇼핑을 진짜 잔뜩 했잖아요. 저번에 이제 고프코어 하울도 하고 지그재그 하울도 하고, 근데 이제 오늘 또 하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슨 하울이냐 하면 제가 정말 그동안 많이 했었던 블랙업 하울. 봄에도 놓칠 수 없죠. 이렇게 블랙업에서 옷을 몇 가지 사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랙업에서 산 옷들 여러분들이랑 한번 까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번에 블랙업이 엄청 뭔가 사이트도 되게 리뉴얼되고 이 박스도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엄청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짜잔! 나 미쳤나봐.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여기에 일단 7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상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도 5가지. 이번에 제가 어쩐지 치마에 한이 맺혔는지 치마를 4가지를 구매했더라고요. 그리고 상의 3가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악세사리들이 있는데 악세사리들부터 먼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아터 슬림 머플러. 짜자잔! 이렇게 루즈한 느낌의 머플러 13,000원이었습니다. 한번? 이런 느낌인데 제가 지금 카라가 있고 여기에 머플러까지 하니까 이거 너무 답답해 보이죠? 옷을 갈아입고서 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티베이 오토매틱 넥타이. 제가 사실 요새 넥타이에 진짜 엄청나게 꽂혀가지고 실제로 밖에 나갈 때도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고 넥타이 패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특히 제가 프레피 룩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지금 마침 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이것도 13,000원이었어요. 짜잔! 이건 진짜 13,000원치고 되게 고급스러운 편이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색깔도 차콜색이라 너무 무겁지 않은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모자. 이거는 샤롬트 레터링 볼캡. 좀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기본 까만색 볼캡이 갖고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여기 일단 요 레터링 너무 귀엽다. 너무 예뻐요. 색깔도 그렇고. 짜잔! 요렇게! 요거 레터링이 되게 약간 Y2K 무드도 좀 나면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요게 또 가격이 16,000원이어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착한 가격.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만족스럽네요. 자, 다음 제품 요거는 밴드 럼발 버클 스커트 팬츠입니다. 짜잔! 요렇게 생겼는데 와, 이거 근데 한눈에 봐도 엄청 짧은데? 요렇게? 완전 한줌이다, 한줌.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버클 달린 요런 디테일이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앞쪽은 랩 형식으로 약간 스커트처럼 보이고 이렇게 뒤에는 완전 이렇게 바지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아예 여기에 바늘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허리 밴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되게 잘 늘어나가지고 이거 사이즈 상관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너무 짧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짧은 길이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바지 통 자체가 조금 넓은 편이다 보니까 속바지는 같이 입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허리 뒷부분에 밴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되게 여유 있는 편이어가지고 진짜 딱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버클 디테일까지 너무 밋밋하지 않고 딱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 이거 진짜 대박 마음에 들어. 그 다음 딜앤 스케언의 긴팔티. 요거는 화이트로 구매했어요. 짜잔!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가격이 28,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기장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약간 숏한 기장이에요. 근데 요거 이렇게 앞판을 보시면은 아래로 좁아지는 그런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허리 라인이 좀 더 이렇게 잘록해 보이고 슬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스퀘어 넥이긴 한데 조금 더 좁은 형태의 스퀘어 넥이어가지고 조금 유니크한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입어줬는데요. 일단 뭐 소매 길이 나쁘지 않고 원단 자체도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촉감이 되게 좋은 그런 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러나는 느낌? 배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힘 주고 있는 거거든요? 힘을 항시 주고 있어야 되는? 그게 가장 문제다. 옆구리 너무 많이 드러나고 이거 밖에 이러고 나가면 이제 배 아프다고. 배앓이 한다고. 배 실려가지고. 하여튼 요거는 허리라인 예쁘신 분들이 입으시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숨을 참고 있어야 돼. 배를 이렇게 조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절개 라인? 요거는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볼륨감 살려주는 느낌이라서 요거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스퀘어 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살짝 답답해 보이는 느낌? 그냥 앗살이 넓은 게 좀 더 시원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디테일이나 이 원단 퀄리티 같은 걸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치마, 보튼, 밴딩 지퍼, 카고 스커트. 요새 워낙에 카고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다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롱 스커트고 그리고 앞쪽에 지퍼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 트임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질은 되게 나일론 재질입니다. 그래서 좀 시원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41,000원. 근데 확실히 요새 이런 치마 같은 게 되게 많이 비싸진 것 같아요. 특히 롱 스커트.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오, 이거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 되게 이뻐요. 근데 이제 이런 티셔츠처럼 허리 많이 드러나는 그런 거는 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뒷부분도 보시면은 이 허리 스타일들이 이렇게 살짝 잡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허리 밴딩이 살짝 타이트한 그런 느낌. 근데 일단 핏이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너무 가벼워서 되게 편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주머니도 되게 예쁜 위치에 딱딱 잘 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치마 아래쪽에 스트링이 달려있어가지고 치마 밑단 또 사이즈 조절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지퍼를 열어가지고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위까지 쭉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그대로 다 오픈이 돼버려요.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요거 되게 정석 카고 스커트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이뻐요. 이거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다음 거 요거 먼큐 크롭 스퀘어의 긴팔티. 짜잔! 요렇게 보시면 지금 까매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요 앞부분 부분이 이렇게 스퀘어 넥에다가 이렇게 라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티셔츠거든요. 근데 이게 41,000원이었어요. 솔직히 좀 비싸긴 한 것 같아요. 그냥 기본 티셔츠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한번 입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여기 포인트를 또 가리면 안 되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 티셔츠는 이렇게 딱 널찍한 스퀘어 넥에다가 이렇게 이 라인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딱 잡혀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 빼고 봤을 때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기본 크롭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입었던 하얀색 크롭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10,000원 이상 비싸잖아요. 그게 살짝 이해는 안 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41,000원 정도의 가격이 될 만한 옷인가? 물론 만드는 공정에서 얘가 좀 더 가격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막 가격이 차이 날 만한 가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하여튼 그래도 이 티셔츠를 구매한 거에 후회는 딱히 없는 게 여기 이 목부분 디테일이 또 되게 예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알룬 투웨이 나일론 롱스커트. 짜잔! 요렇게 요거는 조금 더 정갈한 느낌의 롱스커트인데요. 요거는 요렇게 뒷부분에 트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쪽에 이렇게 길게 스트링이 내려와 있어서 이제 허리 사이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스커트가 특이한 점은 이렇게 딱 보면은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열어가지고 미니 스커트로 입을 수도 있고 롱 스커트로 입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조금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이것도 원단이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고프코어 무드 느낌 나게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치마를 입어봤는데요. 일단 요 치마 입었을 때 제일 먼저 마음에 든 디테일은 요 주머니 이렇게 덮어주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보여드렸던 요 스트링으로 허리 사이즈 조절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뭔가 딱히 밴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되게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사이즈를 고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 고르는데 살짝 한정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제가 딱 입었을 때도 살짝 이렇게 타이트하게 맞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 치마에서 되게 기대했던 요 지퍼 부분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어머, 너무 짧아. 요렇게. 근데 이거 이게 핏 자체는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미니스커트 느낌은 아니에요. 너무 짧아요, 진짜. 하여튼 뭐 요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토팅 스트랩 크롭 긴팔티. 짜잔! 짜자잔! 요거는 거의 약간 오프숄더 느낌의 티셔츠인데 여기 이렇게 끈 디테일이 있거든요, 어깨 쪽에. 요게 지금 그냥 옷 자체만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니까 요거는 입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실 제가 이거 블랙업 옷이 배송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고서 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옷들을 하나하나 입어보면서 지금 느끼는 게 아, 내가 이 당시에 되게 핫걸이 되고 싶었구나. 그런 감정이 느껴지네요. 이거 이렇게 오프숄더 느낌의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이렇게 어깨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디테일은 되게 유니크한 것 같긴 해요. 이 원단은 이런 스트라이프 느낌의 니트 골지 원단입니다.
어, 잠깐. 저는 지금 이렇게 입었는데 이 모델분을 보니까 이렇게 입으셨어요. 어, 이렇게도 입어도 될 것 같고 아까 저처럼 입어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 그레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아쿠아마린 같은 느낌? 약간 푸른기가 많이 도는 그레이예요. 그래가지고 색깔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나 이거 어디에 입고 가야 되지? 자, 마지막은 요거 롱카 플리츠 로우 웨이스트 미니 스커트. 짜잔! 아, 이것도 왜 이렇게 한 줌이야? 미쳤어, 미쳤어. 얘 심지어 치마 바지도 아니네? 야, 근데 요새 여러분 로우 웨이스트가 유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마가 진짜 짧아도 너무 짧게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길이를 안 보고 샀더니만 생각보다 이거 너무 짧은데? 하여튼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플리츠 스커트를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앞부분에 단추 디테일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정갈한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귀엽긴 진짜 귀엽거든요. 어,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무섭다 진짜 이 치마.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저 되게 시무룩해졌어요. 아, 역시나 너무 짧고 이게 로우웨이스트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S사이즈로 구매를 했더니만 여기 허리 부분에서 딱 맞아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짧은 치마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딱 핏을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예쁘긴 하거든요. 진짜 좀 아쉽긴 하다. 근데 여기 뒷부분. 뒷부분이 아무래도 힙이 있으니까 이게 더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나는 힙업이 돼있다. 엉덩이에 좀 살이 많은 편이다. 이러신 분들은 살짝 비추예요. 이게 또 플리츠 스커트다 보니까 더 잘 뜨는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치마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너무 짧은 거는 입고 나가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여기다가 요 스카프 한번 해볼게요. 짜잔! 요렇게! 또 요거는 되게 판판한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목에도 이렇게 밴드 감듯이 이렇게 감아주는 게 또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사실 목이 조금 더 길었으면 더 이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 만족. 이거 되게 Y2K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구매한 옷들 다 입어봤는데요. 어쩐지 기가 좀 빨려버렸어요. 아, 나 진짜 벼랑간 핫걸 되고 싶은 여자가 돼버렸어, 진짜. 오늘은 생각보다 옷이 그렇게 막상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치마 두 개, 그 카고 스커트랑 그리고 베이지 스커트 요거 두 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딴 거는 다 막 100% 마음에 든다 요런 느낌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아, 제가 요번 봄에 했던 하울 중에 제일 실패다. 하여튼 뭐 쇼핑 성공하는 날이 있으면 실패하는 날도 있으니까요. 오늘 산 옷들도 어떻게 좀 잘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블랙업 봄옷 타올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